안녕하세요. 최학동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2017년 테넬 신작 하이퍼 ESP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2017년 테넬 신제품 하이퍼 ESP입니다. 2017년 테넬 신제품 중 메탈 마술 시리즈 중 하나로서 ESP 카드 마술을 할 수 있는 마술도구입니다. 그럼 어떠한 마술인지는 영상 상단이나 설명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마술도구는 ESP 카드를 활용하여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P 카드라는 것은 1930년대 카르 제너라는 심리학자에서 초감각적 지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안된 카드입니다. 1930년대 말에는 이것이 대중화되어 멘탈리스트나 마술사에게 널리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마술 도구는 멘탈 마술, 즉 마음과 생각을 이용한 마술을 할 수 있는 마술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뉴어 상품 소개 책자, 그리고 일본어로 적혀있는 마술 설명서, 마술 연출에 필요한 검은 목투, 그리고 ESP 카드 세트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설명서의 경우에는 앞면 하단에 영어로 설명이 적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ESP 카드를 활용한 멘탈 마술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마술의 기본이자 고전이라고 생각이 드는 마술입니다. 기존에도 ESP 카드를 활용한 마술 도구는 많이 출시되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마술 도구를 접하고 나서는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술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우선 퀄리티가 좋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관객이 봤을 때 이 마술 도구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술사나 해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 도구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카드 마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술에 쓰이는 플레잉 카드의 명칭이나 모양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ESP 카드를 활용한 마술은 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관객이 신기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기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술을 잘 하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멘트나 연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 도구의 단점이 있다면 영어나 일본어로만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개국어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난이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술 도구의 난이도를 별 1.5개를 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연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마술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익숙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2017년 테넬 신작 하이퍼 ESP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해법 노출을 제외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